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매일 하는 거, 하루에 하나씩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발효 소금 가지고 양치를 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날에는 발효 식초를 저는 매일 마시고 있다. 그리고 또 요는 이제 물병 몇 개, 한 세 개 정도 넣어가지고 매일 마시고 있다.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저는 매일 저녁마다 이걸 먹고 있습니다. 이걸 요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렇게 이제 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원래는 이제 요런 작은 포장이죠. 네, 요 조그만 포장인데 저는 이제 감칠나서 요 포장은 이제 저희들 판매용입니다. 판매용이고 저는 그래도 이제 이거 만드는 회사 사장이다 보니까 요렇게 쪼매난 거 안 먹고 큰 거 이제 요 통을 가지고 먹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한 요 정도 한 요게 한 2, 30알 정도 되겠네요. 요렇게 요 정도 요 정도 양입니다. 요 정도 양을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먹는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먹어도 됩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이제 먹을 수가 있죠. 요 안에 들어간 재료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 그 주변에서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로니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로니아를 발효해 가지고 그 발효한 이제 그 근지, 이제 찐득찐득한 그 근지도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나리도 발효해서 이제 저희들 넣었고, 그 다음에 생강도 발효해서 여기서 넣었고, 그리고 또 바나나도 뭐 발효해서 넣었고, 우리 주변에서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걸 여기다가 이제 넣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걸 발효할 때 이제 한 개 한 개를 다 발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개 한 개를 같이 섞어서 발효하면 미생물들이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이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해서 발효를 하게 되는데 다 섞어 버리면 미생물들이 헷갈립니다. 얘하고 발효해야 될지 저희하고 발효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00가지 뭐 이제 100가지 야생초인가 뭐 100가지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발효 종자균을 넣으면 얘가 100가지를 다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체, 뭐 민들레면 민들레, 미나리면 미나리, 뭐 콩이면 콩, 그 생강이면 생강, 그 매체 하나하나에 얘가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로따로 전부 다 발효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 한 30가지 정도 이제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30가지를 하나하나 발효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모카 토금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해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수가 몇 프로 부족하다, 화가 얼만큼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많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모카 토금수로 그리고 음량 이제 따뜻한 음식, 그 다음에 창온 음식 이런 식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게 총 한 10종류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요걸 하나하나 이제 맞추는 건데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이제 모카 토금수 해가지고 오행의 색깔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 기운을 가진 음식하고 목 기운을 가진 음식, 그다음에 토 기운을 가진 음식이 제한테는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색의 음식들이 여기에 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목화 토금수로 분류하고 그거를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 몸에 부족한 거, 이제 그걸 이렇게 조금 많이 먹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고기 많이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나는 막 생선 구운 거는 먹기도 싫어. 그러면 먹기 싫은 걸 자꾸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 싫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많이 먹는 그런 원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평소에 아, 나 생강이 참 좋더라. 그럼 생강을 발효하는 거예요. 나 오가피도 좋더라. 오가피를 발효하는 거예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둥글레도 나는 좋더라. 그럼 둥글레를 발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이제 또
저기 양파, 양파가 난 참 좋더라. 그럼 양파를 발효하는 것도. 그럼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나 따로 발효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발효해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환우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콩이에요. 콩. 그럼 이제 콩을 다시 또 발효합니다. 물론 콩을 삶아 가지고 이렇게 저기 그저 청국장을 만들고 하면 쉬워요. 그거는 뭐 너무 쉽습니다. 그건 굳이 이제 발효 종자균 안 써도 청국장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콩을 삶지 않고 열을 가하지 않고 발효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생콩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으면 콩이 상하죠. 상해가지고 뒤에는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해서 생콩, 생을 가지고 콩이란 매체를 가지고 아까 이제 생강, 그다음에 뭐 오가피, 뭐 양파, 뭐 민들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를 따로따로 발효한 걸 뒤에 섞어서 이렇게 환은 만드는 거는 시장에 가면 환 만들어주는 그 이런 데가 있습니다. 모든 재래시장에 거의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시골에도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데 가서 시장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환 만들어주는데 어디냐 그러면 뭐 저쪽 구석에 가면 이제 보통 구석진데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요거 1kg 만드는데 10,000원 들어요. 1kg 만드는데 그러면 2kg 여러분들 10kg 만들면 100,000원 정도 들죠. 근데 10kg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가족들이 1년 내내 먹어도 남아요. 10kg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렇게 환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 때 반드시 발효 종자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안 들어가게 되면 그 환이 한 달, 두 달 지날수록 딱딱해집니다. 뒤에는 망치로 쳐야지 그게 깨집니다. 그래서 발효 종자균 그걸 하나하나 발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발효시키면 절대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방금 저처럼 이제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물만 마셔도 이제 이게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매일 그냥 하루 종일 또 먹을 수는 없고 매일 이제 저녁에 저녁밥 먹고 나면 이제 이걸 아까 그만큼 딱 먹어요. 매일 먹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으냐? 첫째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오늘 이거 먹었구나 하는 거 이제 기분이 좋고 두 번째 그 다음 날 똥이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날 똥이 되게 잘 나오고 세 번째 소화가 무지 잘 돼요. 예, 그럼 뭐 이제 제가 고기를 좀 뭐 많이 먹었다든지 뭘 좀 많이 먹었다 이러면 이제 요거를 조금 이것도 많이 먹어요. 예, 이것도 조금 많이 먹으면 그 다음 날 확실하게 소화가 돼가지고 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맞는 음식들 이제 그런 음식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 발효시켜가지고 그걸 이렇게 근조를 시켜놓습니다. 근조를 딱 시켜놓고 이제 다 그 음식을 다 발효하게 되면 이제 콩을 열을 가하지 않고 생콩을 상하니까 그걸 다시 또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 방법은 조금 이제 약간의 그 노하우가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시면 하여간 준 사면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그 이렇게 환 만들어주는 가게가 가지고 1kg에 많은 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유리병 같은 데다가 이걸 다 담아놔요. 네, 담아 놓으면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점점 진해집니다. 네, 진해지면서 향도 되게 이제 좀 부드럽고 깊어지죠.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더 좋습니다. 이건 뭐 상하고 있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이제 발효 종자균으로 발효를 저희들 특히 유원 플러스균 이걸로 이제 발효를 하면 상한 건 절대 없고 1년, 2년, 3년 지날수록 이제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갈색으로 심한경 점점 더 진해지면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 발효를 한 5, 6년 지나고 나면 까맣게 바뀌어 버립니다. 대부분. 그럼 여러분들 일본에 흑초 있죠. 그게 원래 현미식초잖아요. 현미식초인데 한 해 지날수록 갈색으로 흑갈색으로 그래 가지고 6년 딱 되니까 새까맣게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흑 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 몇 년 이렇게 묵게 되면 점점 진한 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갈색으로 바뀐다. 흑갈색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흑갈색으로 바뀐 그거는 못 먹느냐?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는 저 구숙배기에 딱 넣어놓고 저만 먹습니다. 다른 사람 못 먹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그냥 만드시면 돼요. 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고 이제 건조시키는 거는 리핏 음식
근조하는 기계 있죠. 그 7만원 좀 하나 사요. 네, 그걸로 해가지고 온도 40도, 40분 넘어가면 이제 발효 미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40도로 해가지고 한 3일 정도 보통 건조시키면 바짝 건조가 되거든요. 건조된 거 하면 분쇄기로 돌려가지고 가루로 이렇게 놔두면 돼요. 놔두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효시켜 놔뒀다가 뒤에 이제 그 콩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버무려서 환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환 만드는데 갖다 주면 제가 알아서 다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환을 만들고 난 뒤에 이걸 또 제가 건조를 시키는데 이제 건조기가 있어요. 건조기기에서 온도 80도 90도 건조시키면 미생물들 다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건조는 40도 이하로 이 환 만들고 난 뒤에 건조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40도 이하로 건조시켜 주세요. 이러면 이제 한 3일 걸려요. 건조하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안 해주죠. 3일 걸리면 주가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온도 80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미생물들 이제 특히 유원 플러스 경우 같은 경우에는 40도 넘어가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얘들이. 그래서 그쪽에서 건조시키지 말고 거기는 이렇게 종이 박스에다 깨끗한 박스에 그걸 담아 와가지고 집에서 여러분들이 그 리핏 있죠. 리핏 그 음식 건조기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깔아가지고 온도 40도로 해가지고 한 3, 4일 정도 건조하면 이게 건조가 됩니다. 이렇게 딱 건조를 시켜놓으면 또 그 건조 과정에서 또 발효가 또 돼요. 예, 미생물들을 이거 작용해가지고 그러면 향도 되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바짝 건조가 된 상태에서 유리병에다가 넣어놓는 거죠. 넣어놓으면 되게 여러분들 1년 내내 든든하고 많이 먹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꾸준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저도 처음에는 뭐 한두 달 먹어가 별 표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 100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속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안 먹으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쭉 먹다 보면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똥들이 일단은 시원하게 나와요. 예, 그냥 굵은 똥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또 그거가 됩니다. 소화가 되게 잘 되고 그리고 이거 먹을 때는 꼭 물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짝 말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없습니다. 이제 바짝 말라져 있으니까 이걸 먹고 물을 많이 먹어야지 속에서 잘 풀립니다. 그리고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꾸준하게 조금 조금씩 먹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아무거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여러분 몸에 맞는 음식들 이제 그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그런 것들을 발효시켜가지고 그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뭐 나는 막 힘들어 죽겠어. 근데 막 생강 발효시키고, 인삼 발효시키고, 이거 막 그냥 열 나는 것만 발효시켜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그냥 열이 더 나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은 몸이 합니다. 예, 몸이. 아, 그거 먹을 때 난 참 속이 편안하더라. 그걸 먹을 때 난 참 좋더라 하는 걸 알거든요. 예, 그런 걸, 평소에 이제 나타나면 그걸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요 발효 종자균으로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발효를 시켜놓고, 그 발효 딱 되고 나면 이제 또 건조시켜가지고, 이제 다 건조되고 나면 분쇄기로 돌려서 가루로 딱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제 한 대여섯 가지를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콩이란 걸 가지고 이렇게 탁 해서 환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자, 요것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기 이제 이거 각자 자기 거 만들기 뭐 이런 이제 수업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이제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계속 교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오고 난 뒤부터 교육을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그런 교육이 다시 열리게 된다 그러면 요 환 만들기 각자 자기 환 만들기 이제 이런 수업도 꼭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